안녕하십니까. 이어서 9시 강원 뉴스입니다. 광복절이 올해로 79번째를 맞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강원도 내 곳곳에선 순국 선열을 기리는 행사가 마련됐는데요. 춘천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선 강원도지사와 광복회 회원들이 충돌하면서 행사의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조휴연 기자입니다. 올해로 79번째를 맞는 광복절. 춘천에서도 광복절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기념식은 국악관현악단과 무용단의 공연으로 시작됐습니다. 뒤이어 독립운동가의 자녀에게 건국훈장도 수여됐습니다. 광복회 강원도 지부장의 기념사는 이른바 건국절 논란에 대한 비판으로 채워졌습니다. 네 나라가 1948년에 건국했다면 이는 반 헌법적이고 일제의 강점을 합법화시키는 흉계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를 간판으로 내세워 건국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이용하려면 대의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런 기념사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1919년에 건국이 되었다고 하면 이미 그때부터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일제 강점도 부정하는 거고 독립운동도 부정하는 거고 나중에 광복도 부정하는 그런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광복회 회원들은 김 지사의 축사가 진행되던 도중 자리를 떴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석자들 간에 고성이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빨리 나가요. 이에 앞서 강원 광복기념관에 새롭게 마련된 항일내국 선열탑에선 추모식이 열렸고 춘천시청 앞 광장에선 타종식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치러진 광복절 기념식은 광복회원들 없이 어수선하게 마무리됐습니다. KBS 뉴스 조휘연입니다.